안녕하세요, 싱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을 먹어볼 겁니다. 저번에 떠먹는 돼지발을 만들고 크런키가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리얼로 만들어서 먹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돼지발 시리얼을 한번 만들어서 직접 먹어볼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왜 얼마나 맛이 있는데도 왜 출시를 안 해주는 건지 한번 직접 만들어보고, 돼지밭 시리얼 다음에 이제 기본 원래 파는 시리얼을 먹어봐가지고 과연 돼지밭 시리얼이 맛있을지 아니면 기존에 파는 시리얼이 더 맛있을지 비교를 해볼 겁니다. 먼저 우유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돼지밭 크런키 검은 색깔, 갈 색깔 두 가지 준비했고요. 일단 비주얼은 그 쿠키, 초코 쿠키랑 땅콩이 섞여 있는 느낌이거든요. 우와! 이게 갈색 크런키는 위에 둥둥 조금 떠있고, 초코 크런키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초코 크런키를 한 입 딱 물면은, 입안에서 초코가 확 떠져요. 완전 진짜 진한 초코쿠키에다가 우유 타먹는 느낌? 그리고 시리얼 같은 건 우유에 조금 담궈놓으면 우유가 이렇게 달달하게 변하잖아요. 그 변하기도 변해요, 우유가. 아, 이 초코가 진짜 맛있어요. 녹으면서 약간 브라우니 맛? 약간 이런 초콜릿 맛이 진하게 느껴지면서. 자, 이거는 보통 마트에서 파는 이거는 첵스초코라는 시리얼인데요. 과연 뭐가 더 맛있을지. 이것도 일단 넣자마자 처음 한 입 먹고, 잘 가. 이게 진짜 진한 초코, 완전. 이것도 초코 맛이잖아요. 첵스 초코가 초코인데, 이거는 초코 향이 난다고 해야 될까? 초콜릿 맛 과자네, 이런 느낌이고, 돼지밭 시리얼의 그 초코 크런키는, 이거 초코로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크런키도 이제 처음에는 검은색이 바삭바삭거리다가, 이제 조금 눅눅해지면서 이제 완전 더 진한 초코로 변하거든요. 갈색 크런키가 약간 땅콩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먹어보니까 약간 땅콩 같은 느낌인데 한데, 이게 위에 둥둥 떠다니는데 그걸 딱 먹으면 이제 견과류처럼 땅콩이 막 씹히면서 고소한 맛도 나고, 이거 조합 은근 괜찮은데요. 근데 약간 단점이 둘 다 크런키가 가루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보기에는 약간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맛도 다 괜찮고 이제 뭐 초코맛하고 이제 위에 땅콩 뭐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까지 다 괜찮은데, 여기서 뭐 크런키의 크기를 약간 더 크게 만들면은 진짜 시판에 바로 내놔도 손색 없을 정도로 제가 평소에 먹던 시리얼보다는 훨씬 더 맛있어요, 진짜. 한 번씩 진짜 꼭 드셔보면은 이 말이 나올 겁니다. 왜 대체 출시를 안 하는 건가? 이걸 왜 대체? 출시 좀 해주세요. 저번에 돼지바도, 떠먹는 돼지바도 출시 안 해줘서 만들었는데, 시리얼은 꼭 부탁드립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냥 크런키만 넣으면 되잖아요. 너무 비싸게 받지 말고요. 아직 저에게는 한 800g이라는
크런키가 두 종류나 갈색과 홍색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돼지발을 활용한, 돼지발 모티브로 한 요리나 디저트 같은 거 아이디어 있으시면 추천해주세요.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출시를 안 해줘서 떠먹는 돼지바 이후에 이제 돼지바 시리얼까지 만들어봤는데요. 판을 파는 시리얼하고 비교를 해봐도 전혀 손색없는 돼지바 시리얼 너무 맛있었고 여러분들도 진짜 꼭 드셔보셨으면 하는 맛이에요. 꼭 제발 좀 출시 좀 해주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직접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나 리뷰해봤으면 하는 것들 있으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